첫판은 일단 서순한테 사과했어요. 뱀핑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래서 첫판은 제 지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어려웠던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판은 그래도 좀 정면 한타 쪽에 힘을 실어서 해봤는 조합을 짜봤는데 T1이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킬을 계속 땄지만 그런 골드 차이는 안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교전 한 번 거기서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냥 1세트는 너무 약간 허무하게 져서 좀 아쉽고 2세트는 해볼만 했는데 실수들도 있었고 교전에서 한타에서 한번 져가지고 져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생각했을 때는 5밴과 4픽이 그냥 좀 안 맞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는 예, 그렇게 나왔던 걸로 생각합니다. 아, 둘 좀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5밴을 더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아까 같이 만약에 5밴을 했다면은 4픽이 다른 픽이 나와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습 과정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패치가 돼가지고 연습 많이 했었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이드를 조합해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뭐 사이드를 좋은 조합이라든지 정면 한타가 좋은 조합이라든지 뭐 주도권이 있고 뭐 스노우볼 조합 뭐 이런 것들 막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리고 티어 정리하는 그런 연습도 부터 시작해서 다시 연습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교전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실어서 연습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T1 같은 경우도 물론 운영도 잘하고 교전도 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되게 잘 하는데 저희가 그런 연습은 정면 한타 쪽으로 좀 더 많이 연습을 했었고 이제 계속 그런 분 연습하다 보니까 네 번째 판에서 정면 한타 좀 할까 할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런 제 생각과 다르게 좀 실수 나왔었고 두 번째 판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실 앞 경기들에서 저희가 패배를 했었을 때 초반에 패배하고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젠지와 케이지전에서 패배를 했을 때는 이길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패가 좀 더 쌓였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패치에 맞춰서 잘 연습한다면 당연히 반등 타이밍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오늘 T1전을 다시 져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4년 만에 4연패 그것도 저도 의식하고 있었긴 했는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반등 타이밍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분위기 잘 잡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선수들 보통 이제 막 그런 얘기할 때마다 합이라는 얘기 합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합 부분에서 당연히 저희가 더 맞춰야 될 부분은 있고 지금 정도면은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맞춰가면서 네, 선수들 간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앞을 잘 맞춰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마디만 하자면은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제가 지금 4년 만에 4연패라고 하셨었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러면 감독 맡은 입장으로서 팬분들께 되게 죄송하고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잘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보겠습니다.